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파키스탄에 세 달째 폭우가 내리면서 1,000명 넘게 숨지고 3천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성서에나 나올 홍수라고 불릴 정도의 재앙에 파키스탄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이재명 의원이 오늘부터 임기를 시작합니다. 이 대표는 오전에 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이후에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방문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대한민국 공군이 다국적 공중연합훈련 피치블랙에 참가합니다. 피치블랙은 10개국 100여 대의 항공기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훈련인데 우리 공군은 처음으로 단독 공중 구비 작전을 수행합니다. 한국산 명품 무기를 폴란드에 수출하는 7조 6,780억 원 규모의 본 계약이 체결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 이른바 K방산이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다는 외신들의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와 함께 이번 성과와 의미 자세히 짚어봅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파키스탄이 성서에나 나올 홍수로 국가 비상사태를 맞았습니다. 지난 6월부터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는데 홍수로 집이 무너지고 다리가 끊긴 데다 수백만 명이 수인성 질병 위험에 놓였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불어난 강물에 갇힌 남성이 헬리콥터에 간신히 구조됩니다. 넘쳐 흐르는 누런 흙탕물에 다리가 끊겨 사람들은 오가지 못하고 집집마다 물이 가슴까지 차올랐습니다. 아소사해 삼으로 사만의와 가드의와 또의와 가르바야 안에서 가립 가동을 달았습니다. 파키스탄에선 지난 6월부터 쏟아진 기록적 폭우로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고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3천만 명이 이재민 신세가 됐습니다. 남아시아에선 문순 우기에 보통 7월부터 비가 내리는데 올해 파키스탄에선 6월 중순부터 전례 없는 강도의 폭우가 계속됐습니다. 최근 심각한 경제난에 성서에서나 나올 홍수로 극심한 피해까지 덮치면서 파키스탄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홍수로 집이 무너지고 도로가 끊기면서 식량 부족과 수인성 질병까지 발생해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까지도 비 예보가 있어 파키스탄 홍수 피해 지역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네, 민주당의 새 대표로 선출된 이재명 의원이 오늘 임기 첫날 공식 행보에 나섭니다. 경남 양산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고도 하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성원 기자, 먼저 어제 있었던 전당대회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그야말로 이재명 후보의 압승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총 득표율 77.77%로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이 대표가 총 득표율 22.23%를 기록한 박용진 후보를 멀찍이 제치고 압승하면서 대선 패배 이후 6개월 만에 거대 야당의 수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겁니다. 함께 선출된 최고위원 5명 중 4명도 친명계로 채워졌습니다. 친명계 후보로 분류된 정청래 후보가 25.2%, 박찬대 후보 14.2%, 장경대 후보 22.39%, 서영규 후보 14.19%를 득표했고 유일한 비명계인 고민정 후보는 19.33%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 대표는 재집권을 위한 토대 구축이라는 막중한 임무에 실패하면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난다는 사득생 정신으로 임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이재명 의원, 오늘부터 신임 당대표로서의 첫 공식 행보를 시작하게 되는데 첫 일정은 무엇입니까? 네, 당권을 잡은 이재명 대표는 오전 현충원 참배로 첫 행보를 시작합니다. 이후 국회로 이동해 새 지도부와 첫 최고위원 회의를 갖고 이후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후에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로 내려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이때 함께 선출된 5명의 최고위원들도 모두 함께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의 만남은 지난 5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3기 추도식 이후 3개월여 만인데 당내 통합과 정통성을 잇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로 새로운 비대위 체제를 꾸리기로 결론을 내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는 이번 사태를 수습한 이후에 의원총회 판단에 따르기로 했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도부의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일부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는 권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반발 기류가 확산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신유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5시간 마라톤 의원총회 끝에 새로운 비대위 체제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이 비상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조항을 당원당규에 추가해 새 비대위를 결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 추가 징계 내용도 담겼습니다. 공개적으로 책임론이 불거진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는 의총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중진 의원들은 권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며 의총 결과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 지도부는 대승전 결단을 하십시오. 이번 의원총회의 결정은 국민과 당원을 졸로보는 것입니다. 삼선의 김태호 의원은 SNS에 권 원내대표가 스스로 물러나는 게 사퇴 수습의 첫 단추라고 했습니다. 당내 혼란에 대해 말을 아꼈던 대통령실은 당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고심해서 내린 결론에 대해 잘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당원을 고쳐 새 비대위가 출범하면 법률적인 논란은 수습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입니다. 하지만 새 비대위를 누가 맡을지 또 어떤 쇄신 방향을 보여줄지가 집권 여당의 운명을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선 공약을 지키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과 맞춰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계획인데 제2집무실은 2027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선 공약으로 세종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만들겠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 우리 국토의 중심이자 행정의 중심이고 앞으로 의사당과 대통령의 집무실까지 이전하면 명실공히 정치의 중심이 됩니다. 윤 정부의 제2집무실 건립 계획안이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우선 다음 달 제2집무실 건립 추진단을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연구 용역을 통해 제2집무실의 기능과 규모, 위치 등을 정할 예정입니다. 2025년 착공에 들어가 2027년까지 준공하겠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정부는 국회 세종의사당 정부 세종청사와의 연계성, 실용성, 보완성을 기반으로 하되 국민과 소통이 가능한 방식으로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정은 이미 집무실 건설을 위한 설계비 증액까지 합의한 상태입니다. 올해는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추진 등 행복도시가 명실상부한 국가행정의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해가는 또 이 집무실 건립 전까지 기존 세종청사 국무위 회의장 등을 집무공간으로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 집무실을 이용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윤 대통령의 임기가 2027년 5월까지로 제2집무실은 사실상 차기 대통령부터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자, 앞서 리포트 보신 대로 이 법원이 주호영 체제의 제동을 거니까 국민의힘은 당원을 고쳐서 새로운 비대위를 다시 꾸리기로 대책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내부 반발이 일면서 집권 여당의 초유의 혼란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서영주 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노동일 경희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대변인님, 이 법원이요. 국민의힘은 실제로는 비대위를 출범시킬 만큼의 비상상황이 아닌데 이준석 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비상상황을 만들었다 이렇게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당은 의총에서 당원을 고쳐가지고 다른 비대위를 다시 꾸리겠다 이렇게 한 건데 이거 당내에서도 꼼수라는 비판 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비판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일단 법원은 실체적인 어떤 이유를 들어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가 당원에 위반한다 뭐 이런 판단을 내린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저희 당헌 규정에 이런 게 있습니다. 비대위가 설치가 되면 최고위원회가 자동적으로 해산이 됩니다. 그리고 조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만 정지를 한 거지, 앞으로 정지시킨 거지, 조호영 비대위원장이 임명된 이후에 그 전에 했었던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어떤 효력 정지라든지 이런 판단을 법원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최고위가 그 이전에 있었던 최고위가 이미 다 없어진 것이고 그 상황에서 비대위원장 조호영 비대위원장 임명된 이후에 비대위원 8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럼 그 8명은 남아있는 상태고 그 외에는 지금 당을 이끌어갈 만한 지도부를 설치할 만한 어떠한 방법이 없는 상태죠. 그런데 이 비대위가 지금 주호영 비대위가 문제가 있으니 다시 새로운 비대위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그런 현실적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당원을 고쳐가면서까지 이 비상 상황을 만들면서 비대위를 또 만드느냐 이런 비판에 어쩔 수 없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서영부 대변인님, 다른 당 얘기긴 합니다만 이 사실 법원이 이 정당 내부의 결정을 어느 한쪽 편을 이렇게 들어주는 건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법원 판단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렇죠. 이례적이긴 한데 뭐 그런 사례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당원들이 뭐 총의를 모아서 선출한 뭐 당대표를 그 당내에서 권력 쟁투의 상황에서 축출해내는 과정에서 그게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했다라는 것들을 법원이 판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랜 고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이제 절차적으로 비대위가 뭐 최고위를 거쳤냐, 정국위를 거쳤냐 이거보다는 법원 자체가 사법부가 정당의 자율성보다는 법원 이 정당이라는 건요. 좀 저 국민을 보면서 남의 당이지만 정당 정치라는 같은 당으로서 좀 부끄러워요. 창피한 거죠. 정당이라는 건 구멍가게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보장된 민주적 기본 질서를 토대로 해서 정당이 운영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에서의 권력 쟁투를 하기 위해서 멀쩡히 당원들이 뽑아놓은 또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뽑아놓은 선출직 당대표를 어떤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쫓아냈다. 이런 부분들을 사법부가 결정했던 건 굉장히 정당 정치라는 이론으로서는 창피한 일이다. 그리고 그 뒷수습 자체가 또 부끄럽다. 그래서 왜 이 정치권이 후한무치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했고 평론가들도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주위에서 좀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분들이 얘기했죠.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윤핵관이라는 어떤 부분들 그다음에 이 비상 상황이라고 본인들은 얘기하지만 그런 거를 초래했다고 할 수 있는 권선동 원내대표가 끝까지 당을 지킴으로써 결국에 이런 사태를 초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민주정당으로서의 기본자세가 됐는지에 대한 좀 부끄러움을 같이 갖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이 원내사령탑인 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 어제 기자회견 발언 들어보시죠. 책임정치의 시작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입니다. 현 지도부는 그 실력이 미천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 욕망과 그 방식은 향후 또 다른 리스크를 안고 있을 것입니다. 현 지도부는 대승전 결단을 하십시오. 이번 의원총회의 결정은 국민과 당원을 졸로보는 것입니다. 자, 교수님. 들으신 대로 조경태 의원이 이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 촉구하고 있습니다. 권 원내대표 이 거취 좀 어떻게 흘러갈 걸로 전망하세요? 글쎄요.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시 뭐 직무대행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해야 되는 건지 대표 직무대행으로 돌아가야 되는 건지 이것도 확실치 않아요. 지금 해석상. 지금 이제 당 내부에서는 비대위는 존재하니까 뭐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또 이준석 대표 측에서 그것도 가처분 신청하겠다고 또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경태 의원도 아마 저렇게 뭐 개인적 감정 때문에 저렇게 물러나라고 얘기한 건 아닐 거예요. 저희들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정치적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기 위해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번 권성동 원내대표가 빨리 사퇴를 해야 한다 얘기했는데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물으니까 네. 의원들이 면전에서 물러나세요 할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또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수습한 다음에 또 거취를 묻겠다고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지금 사퇴한다. 지금 수습한 다음에 사퇴하려고 하지 말고, 아마 말씀드린 대로 정치라는 게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 이 사태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건 아니지만 물론 그래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당사자 중에 하나니까 지금 정치적 책임을 진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 수도 있다는 것 신호를 보내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그 법원에서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얘기한 게 최고위가 살아있다는 거 아니었어요. 최고위가 지금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 의장 그리고 김용태 최고위도 있잖아요. 사퇴하지 않았으니까. 네. 돌아간다면 거기다가 한 명만 보궐로 뽑으면 된다는 거예요. 전국위원회에서. 근데 지금 사퇴해버리면 말 그대로 진짜 비상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권 원내대표하고 성일종 그 정책위 의장이 당연직 지금 최고위원 내지는 비대위원이니까 사퇴해버리면 진짜 한 명만 남아서 나머지를 전부 보궐로 뽑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퇴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지금 당에서 이준석 그 전 대표에 대해서 추가 징계를 또 한다는 거죠. 그러면 또 가처분 하죠. 지난번에 징계했을 때 왜 가처분 신청을 못했냐 안 했냐면 그때 만약 가처분 신청했다면 이슈가 쟁점이 뭐였냐면 성상납이 있었냐가 될 거였어요. 네네. 그때 했다면 그 성상납을 덮으려고 무슨 뭐 증거인멸 했느냐 이게 됐으니까 징계 사유였으니까. 근데 이번에 징계를 또 한다 그러면 뭐 아니 왜 내부 총질 문자를 쓴 사람은 징계 안 하나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슈가. 그러니까 권노 대표가 사퇴를 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진짜 비상상황을 만들고 이준석 대표를 추가 징계할 필요 없이 바로 새로운 비대위를 끌일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니까. 네. 지금이라도 거칠 결정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네. 대표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을 다시 신청하면 여당의 혼란상 계속 이어질 텐데 당내에서는 좀 어떻게 좀 대응하고 계십니까? 네, 그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가 생각하는 그 가처분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8명 남은 비대위로 계속 끌고 가는 경우에 그 비대위원들을 상대로도 직무집행 정지를 걸겠다는 게 하나가 있고 새로운 비대위를 꾸린다고 할 경우에도 그 비대위 설치에 대해서 또 가처분을 걸겠다.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당 입장에서는 물론 첫 번째 경우를 상정을 해서 새 비대위를 꾸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준석 대표가 주장하는 그 비대위 설치 이전에 최고위원 체제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비대위가 이미 설치되면 최고위가 해산이 된 거기 때문에 또 만약에 그 비대위 설치에 대해서 법원에서 법에 위반한다 해서 그 이전으로 갈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임명 이후에 비대위원들을 임명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제동을 건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 행위는 유효합니다. 그렇다면 최고위원, 김용태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사표 안 내신 분이 김용태 최고위원밖에 없거든요. 그분에 대한 해임이 된 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전 상태로 갈 수가 없다. 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새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는데 법원에서는 실체적으로 비상사항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아예 당헌을 고쳐서 현재 이 상황을 비상사태로 완전히 그냥 규정을 하자. 그래서 당헌을 바꾸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네. 그 상황을 당헌을 개정해서 새 비대위가 설치되었을 경우에 이준석 대표가 만약 가처분을 신청했을 경우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부대변인님.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언론 인터뷰는 하지 않고 칠곡이나 대구에 머물면서 좀 정치의 활동을 행보를 계속 이어가는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의 국민의힘 복귀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복귀가 가능할 거라고 물었으니까 네. 복귀는 가능하지만 복귀하지 않을 것이다. 복귀하지 않을 것이다. 네, 그래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긴 게임이잖아요. 이긴 싸움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는 이 게임을 본인이 그 자리에 복귀하기 위해서 싸운 게 아니라 본인의 정치적인 승부를 건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본인이 돌아올 이유가 없죠. 물리적인 복귀는. 하지만 이미 이준석 대표는 복귀를 한 거와 다름없다. 복귀를 했다. 중요한 거는 지금 기다리는 것은요. 네. 여기에 대한 대처를 보는 거예요. 윤핵관들이 또 여기에서 정치 싸움을 통해서 버틸 것인지. 그러면 또 한 번 더 이제 타격을 준비하겠죠. 근데 이준석 대표 못 이깁니다. 제가 봐서는 그렇게 보여요. 왜 그러냐면 이게 민주적인 절차성을 무시해버린 정당의 운영 자체를 예. 이준석 대표는 그걸 명확하게 꼽고 들어간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걸 법원이 판단했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살짝 피해가고 뭐 새로운 비대위
이 자체는 뭐 논박할 여지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준석 대표가 옳다, 윤핵관이 옳다 저는 그렇게 뭐 판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준석 대표가 지금 주장하는 바가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훼손된 정당을 복원시키겠다는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말 누가 국민이 보더라도 당원이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은 이상은 솔직히 말하면 이준석 대표가 이미 복귀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지금 관망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전 대변인님. 네. 유승민 전 의원도 이 혼란 사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물었어요. 또 이 비대위로 가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이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 대통령의 이 내부 총질 문자 때문 아니냐 이렇게 또 지적을 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자가 공개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대통령의 책임을 거론한다는 것은 좀 많이 나간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뭐 문자를 사적으로 주고받은 것까지도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공개를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공개되는 과정을 뭐 지시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에서까지 뭔가 언급을 하면서 여기에 참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도움이 되겠냐.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대통령실에서 언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상황. 당은 자율적으로 당내 상황을 정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우선이지 지금 여기에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까지 관계를 시키면서 뭔가 책임을 져라 하는 것은 좀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자, 예. 부대변인님. 이 지금 대통령실은 직접적인 언급은 좀 피하는 모습이에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은 당연히 주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하죠. 이 문제 가장 큰 원인은 어디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본인은 국민들한테 얘기를 했다가 뒤에 가서는 개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윤핵관들의 힘을 실어주면서 본인의 선거를 도왔던 이준석 대표 자체가 좀 뭐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죠. 쫓아내라라는 어떤 은연중에 대한 어떤 지시가 있지 않았느냐. 그러지 않고서는 윤핵관들이 이렇게 당을 장악하면서 본인의 선거를 도왔던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는 과정들이 결국엔 국민의힘의 이 불행을 초래한 그 중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요 국정에 좀 매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국민의힘의 정당 정책에 개입하는 순간 이런 불행을 초래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윤핵관들을 정리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손 떼지 마시고 손 대야 될 때 대야 돼요. 지금 당이 이렇게 어려울 때 뭔가 좀 나서서야 되는 게 맞는데 손을 댈 때 돼야 되는데 손 안 댈 때 되니까 이런 불행을 초래했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교수님, 지금 부대변인님 말씀하신 손 대야 될 때 이게 지금 대통령실의 인적 개편이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개편 전망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여론 지지율이 가장 떨어지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무슨 뭐 인사 문제를 늘 지적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인사 쇄신을 위한 그런 어떤 게 뭐 작업이다. 뭐 그러면 뭐 큰 문제 없겠죠. 예.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납득할 만한 그런 어떤 인사 쇄신이 필요하고요. 이게 자연스럽게 뭐 감찰을 진행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감찰을 하면서 뭐 지금 하루에 한 명씩 사라지고 있다 그런 말도 있는데 어디까지가 이제 진실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필요한 감찰을 하고 그걸 어떤 결과를 통해서 인적 개편이 이루어진다, 인사 쇄신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혹시라도 정치적이거나 의도적인 감찰을 통해서 개편을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다. 이러면 또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지금 이제 얘기 듣기, 뭐, 오늘 나오기로는 이 인사쇄신이나 감찰 주도하는 게 이제 이른바 검찰 출신 인사 쪽, 그리고 감찰 쪽, 이런 쪽 그 인사들이고 지금 이제 감찰 대상이라는 게 여의도 출신들, 이른바 정치적 인연으로 임명된 이런 비서관들이라는 것이거든요. 비서관 행정관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이게 어떤 일정의 뭐 세력 다툼, 인사 갈등 이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건 자연스럽지 못하고 그러나 자연스럽게 정말 인사 쇄신이 필요한 것이 뭔가를 위해 하기 위해서 막 어떤 예. 그 인사 그 감찰을 한다, 쇄신을 한다 그러면 그건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고 결과적으로 어떤 그 양상이 나타나냐 예. 이걸 국민들이 판단했을 때 합리적이다 이런 결론이 내려지도록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상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민주당 당대표에 예상했던 대로 이재명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최고위원에도
사실 비명기가 거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재명의 민주당 완성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사실상 당대표 견제할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도 같이 나오는데요. 부대변인 어떻게 뭐 보시나요? 그런 평가가 나올 만하죠. 네. 이제 뭐 조금 더 고루 이제 좀 지도부가 구성됐으면 좋은데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그런 지도부가 구성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좀 측면 중에 긍정적인 측면은 나름대로 좀 집중할 수 있는 어떤 힘에 집중력이 생겼다. 두 번째는 반대로 좀 안 좋은 점은 좀 더 다양성과 견제와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부족할 수도 있겠다.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이재명이 민주당이 아니라 결국에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온 것이죠. 정치는 늘 변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맞게끔 거기에 있는 지도자가 오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 우려는 오늘 이제 첫 행보를 하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그다음에 첫 행보와 메시지와 그다음에 어떤 통합적인 메시지 정치를 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에 결정이 날 것이다 좀 생각하고 있죠. 부대변인님은 친명이세요? 비명이세요? 저는 참 곤란한 질문을 하셨는데 뭐 곤란하진 않고요. 뭐 개파가 다 있긴 하지만 저는 친민입니다. 친민? 예, 친민주당입니다. 예, 이 말씀으로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영수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이 대표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 삶이 단 반발짝이라도 전진할 수만 있다면 제가 먼저 나서 정부 여당에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영수회담을 요청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만들겠습니다. 바른 길을 간다면 정부 여당의 성공을 두 팔을 걷어서 돕겠습니다. 자, 대변인님 들으신 대로 이재명 신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향해서 협치하겠다, 협력하겠다 먼저 얘기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십니까? 일단 뭐 시작부터 그런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영을 해야죠. 네. 처음부터 어깃장을 놓을 수는 없는 거고 또 두 분이 대선 과정에서 내놨던 여러 공약들이 겹친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예 가능성이 없는 얘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다만 이재명 대표의 평소 정치하는 스타일을 봤을 때는 저희가 좀 유념해서 봐야 할 지점도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본인이 사법 리스크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같이 하는 그런 방향보다는 뭔가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 또는 본인과 가까운 어떤 분들과의 어떤 강력한 연대를 통해서 상대방을 누르는 그런 정치를 해왔다는 점을 볼 때 당 대표가 되어서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면서 저희도 나름대로 또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이재명 대표 오늘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한다고 하잖아요. 이 최고 그 당내 경선 때 워낙 이 개파 문제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좀 당내 통합 행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행보로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거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한 행보라고 할 수 있겠죠. 당 대표의 첫 행보가 뭐 갈등을 부추기거나 지난번 이번 선거에서 뭐 나에게 반대한 사람들 뭐 이렇게 해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째 문제가 이제 뭐 그래서 현충원 참배하고 또 문 전 대통령 예방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전직 대통령이 당연히 그 부분도 있고요. 또 지금 전당대회에서 친문계가 지금 사라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친문계였던 분들 또 다 지금 친명계로 전향을 했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 몇 명 남아 있는 사람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죠. 이번 최고위원회도 뭐 고민정 의원 유일하게 지금 그렇죠. 예 최고위원 당선됐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통합 손짓 통합 행보를 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은 이제 첫날이고 앞으로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거죠. 뭐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어떤 비명계 뭐 반명계의 좀 갈등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런 사람들에게 비주류로서 목소리를 내고 설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인가? 아니면 비주류로서 아예 설 자리를 마련하지 않는 네. 그런 쪽으로 완전한 그야말로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갈 것인가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네, 예. 자 서 부대변인님, 네. 이 이재명 대표가 당내 개파 갈등 문제 외에도 아까 대변인 말씀하셨듯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일각에서는 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가 당 문제로 끌어들여 가지고 이
전국이 경색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우려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봐서는 이제 우려에서 끝날 것 같아요. 이제 사법 리스크 부분은 이제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당대표 위치에서 사법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는 그런 좀 우려를 자아내지만 결국에는 사법 리스크라는 거는 정치인으로서 이재명 대표가 그거는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게 더 크지 않냐. 그거를 뭐 당대표가 나서서 방탄을 한다. 이거는 이제 뭐 정쟁화 시키려고 하는 어떤 프레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제 새로운 이재명 지도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결국에는 민생을 챙겨야 하는 해법을 제시하고 손을 내밀 것인데 우려스러운 것은 국민의힘이 지금 누구한테 손을 내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누구 대표를 만나야 될지. 주호영 대표를 만나야 돼요. 권선동 원내대표를 만나야 돼요. 이준석 대표를 만나야 돼요. 만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그게 답답하다. 좀 그런 말씀으로 좀 가늠하겠습니다. 예, 대변인님. 네. 그 여당으로서는 이재명 대표 관계를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 야당에서 계속 이 정치 공세다,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관계 개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여당으로서도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로 그 어려운 상황이어서 야당과의 관계도 그렇고 내부 관계도 그렇고 정리해야 될 게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야당의 새 지도부가 출범을 했고 물론 대선 때 그 치열하게 싸웠던 분이 당대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앙금은 있을 수 있겠으나 이제는 야당의 대표이고 또 국회 다수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지위와 역할에 맞는 그런 상황을 상정을 하고 국회 국정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 뭐 그냥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 군 당국이 오늘부터 연합 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 2부에 돌입합니다. 다음 달 1일까지 이어지는 2부 연습에서는 수도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역공격과 반격 작전을 펼치는 시나리오가 진행됩니다. 한미는 그동안 후반기 연합 연습에서 반격 작전의 목표 지점을 다르게 설정해 훈련을 해왔습니다. 반격 목표 지점이 북한의 어느 곳인지는 올해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미 연합 연습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지휘소 연습에 국한하지 않고 실전적 연합 야외 기동 훈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 해군 미사일 순양함 두 척이 대만 해협 해상에서 작전을 진행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습니다.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에 방문한 이후 중국은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어 무력 시위를 이어왔고 미국도 이에 맞서 대만 해협을 통과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예고했습니다. 미국 순양함의 이번 대만 해협 항행에 중국은 아직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우리 공군이 다국적 공중연합훈련 피치블랙에 참가해 처음으로 단독 공중급유 작전을 수행하면서 호주로 이동했습니다. 세계 10개 나라에서 100여 대의 항공기가 참석하는 최대 규모의 훈련인데 오늘부터 열흘 동안 본 훈련이 진행됩니다. 윤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KF-16 전투기가 공중급유 수송기에 다가갑니다. 수송기에서 나온 급유관이 조종석 뒤편의 주유구에 연결되며 태평양 상공에서 전투기 급유가 이뤄집니다. 연합훈련 피치블랙 참가를 위해 호주로 향하는 우리 공군 훈련단의 모습입니다. 우리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로 공중급유를 하는 등 최초로 우리 공군 단독 전력만으로 전투기가 해외 훈련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피치블랙은 2년에 한 번씩 호주 주도로 열리는 대규모 공중연합훈련입니다. 올해는 미국과 일본, 영국, 독일 등 10개국에서 항공기 100여 대가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우리 공군은 지난 19일 호주에 도착해 우리 수송기가 호주 전투기에 급유를 하는 합동훈련 등을 진행했습니다. Pitch Black takes us to the next level of tactical execution and tactical interoperability. 오늘부터 열흘 동안은 공격 편대군, 방어 제공 등 본격적인 훈련이 진행됩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인도, 태평양의 주요국은 물론 나토 회원국과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두 나라가 인프라, 에너지, 방산에 이르는 다방면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신화시켜 나가고 있어. 폴란드의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를 수출해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국산 명품 무기를 폴란드로 대규모로 수출하는 본 계약이 확정됐습니다. 네, 국산 무기의 유럽 시장 진출이 본격화할 전망인데 관련 내용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무려 이제 57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이제 7조 6천억 원 규모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사상 최대 규모, 그리고 뭐 K-방산이 이제 메이저리그에 진입한 거나 다름없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성과가 얼마나 대단한 건가요? 일단 우리가 한 2010년대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방산 수출이 얼마냐, 그러니까 1년에 얼마 정도 팔았냐 하면요, 30억 불 정도를 팔았어요. 그런데 아. 이번 지금 계약 한 번에 57억 불. 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큰 건지 대략 감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뭐 올해 굉장히 잘 될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계약들이 추가가 몇 개 남아 있는데 잘 될 경우에는 100억 불 정도까지 수출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야말로 그래서 거의 한 3배, 뭐 네. 4배 가까운 그런 성장률을 보인 것이죠. 위원님, 그 앞서 호주랑 예. 이집트와도 또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이른바 K-방산이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뭡니까? 일단은요, 굉장히 좀 슬픈 얘기긴 하지만 예. 결국은 북한의 위협일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계속 꾸준히 위협을 높여오고 있고 핵무장을 할 수 없는 대한민국으로서는 무기체계, 재래식 무기체계들 가운데서도 최첨단, 그다음에 가장 성능이 좋은 것,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나라 시장에 내놔도 이게 뒤지지 않는 그런 무기체계들 개발을 노력을 해왔고요. 게다가 뭐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생산을 꾸준히 하고 네. 그럼 그 말은 뭐냐 하면은요, 한마디로 규모의 경제를 이룬다. 지금 전 세계를 봤을 때 지금 우리 K9 자주포 같은 게 굉장히 많이 팔리지 않습니까? 예. 전 세계를 봤을 때 K9 같은 자주포를 1,000문 이상 만든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여태까지 수출 포함해서 네. 거의 한 2,000문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규모의 경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성능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단순히 가성비로 이 대한민국 제품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 이제 이렇게 좋은 제품을 네. 이렇게 괜찮은 가격에 팔아? 게다가 실제 위협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어? 네. 이런 부분들이 판매 어떤 원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올해 이제 처음으로 방산 기업들의 수출 규모 약 13조 원을 넘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수출이 확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느 정도 확장이 될까요? 뭐 일단은요, 지금 당장 걸려 있는 것들이 또 몇 개 있어요. 지금 이제 네. 호주 같은 데서는 이제 장갑차 사업을 하는데 거기 이제 우리 레드백이라는 장갑차, K21을 개조한 그런 장갑차가 가서 지금 이제 대응을 하고 있고요. 뭐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 작년에 UAE의 천궁2라고 하는 네. 소위 말해서 우리 패트리어 팩스리와 같은 미사일 요격체계를 판매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UAE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미사일 방어체계를 사고자 하는 나라가 사우디입니다. 예. 결국 그래서 사우디의 계약과도 이게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기대할 만하고요. 뭐 이외에도 뭐 말레이시아라든가 기타 여러 국가들이 우리 그 관련된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 한국을 방산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 발표했는데 그 내용 들어보시죠.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으로 방산 산업을 전략 산업화하고 방산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자, 위원님. 이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대통령이 얘기했던 이 4대 방산 예. 수출국 이게 되려면 우리가 어떤 점을 좀 더 보완해야 될까요? 일단 어떤 뭐 생산력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예.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국가에서 대한민국을 왜 찾아오냐 하면요. 결국 우리만큼 이렇게 저 빠른 시일 내에 납기를 맞춰서 무기체계를 제공할 수 있는 국가가 거의 없다. 네. 그래서 이번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보면은 나토나 이런 쪽과의 협력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오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탄이나 이런 것들 생산 빨리 해야 되는데 그거 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 장점입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예. 무기 체계는 네. 이게 그냥 일반적인 수출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고요. 그렇죠. 결국 상당히 그 나라 자체가 얼만큼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갖느냐. 국제사회에서 그 나라가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계 방산 국가들 순위 중에서 되게 재밌는 게 이제 1위는 당연히 미국이겠죠. 예. 그다음에 2위가 러시아고요. 뭐 당연히 그것도 양이 많다니까. 한 가지 재밌는 게 3위가 프랑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에 있는 무기 체계가 뭐 좋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프랑스가요. 전군 합쳐서 2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예. 3만 명이 늘 해외에 파병이 돼 있어요.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 파병이 돼 있고 그 말은 뭐냐면요. 대한민국도 당연히 북한을 지켜야 되니까 한반도에서 임무를 충실해야 예. 되지만 우리 군도 전 세계에 가서 기여를 하면서 그렇게 뭔가 역할을 하는 부분들을 보여줄 때 소위 이런 뭐 4대 뭐 방산 수출 강국 아마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무기 거래 조약 의장국으로 선출이 됐다라는 이야기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것 또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이 그 무기 거래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요. 많이 팔아라라는 의미보다는 네. 가급적이면 판매나 이런 부분에서 주의를 해라. 그다음에 함부로 확산을 하거나 하지 말아라라는 뜻입니다. 결국 뭐냐면은요. 이렇게 소위 이런 예. 어떤 무기체계 비확산 관련된 이런 논의에서 대한민국 니들이 제일 많이 팔고 지금 한참 소위 말해서 핫한 네. 뜨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국제사회의 책임을 보여라. 라고 하는 아마 그런 것을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실 네. 부담스러운 얘기이기도 하지만 또 여기서 또 우리가 좋은 어떤 논의의 틀을 제공할 수도 있겠죠. 네. 자, 위원님. 이게 우리나라의 무기 수출의 양이 많아질수록 외교적으로 또 이걸 견제하는 또 다른 나라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외교적으로뿐만 아니라 시장으로서 당연히 견제가 들어올 겁니다. 예.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업체가 잘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대 나라. 그 나라 대 나라의 관계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견제가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요 우리가 만드는 무기 체계들 중에 그래도 상당 부분은 예를 들어서 예. 미국 제품이라든가 유럽 제품이라고 하는 부품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부품 수출 통제 같은 것 혹은 가격을 높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견제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결국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가급적이면 어떤 이 안에 들어간 부품 같은 국산화율을 많이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해당 국가들과 네. 외교관계를 강화하는 것. 그래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필요한 국가다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북한과 중국이 특히 우리나라를 견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당연히 지금 뭐 북한과 중국 아마도 이제 중국은 이게 좀 약간 나눠봐야 될 것이요. 중국은 소위 이제 미중 패권 경쟁 그 국면에서 대한민국을 견제하려는 것.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국제 무기 수출에서 지금 4위를 중국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4대 강국이 된다는 것은 중국 판매하는 양까지 넘어선다. 예, 넘어선다는 네. 얘기가 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서 부딪힐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다음에 어떤 북한이 어떤 가져다주는 위기들 당연히 우리의 무기 수출이나 이런 것들을 붙잡고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겁니다. 안 좋은 얘기들을 네. 할 텐데요. 뭐 결국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것은 하면서 또 어떤 북한의 그런 행동이나 대화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얘기하되 가급적이면 어떤 평화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인근에서 또다시 폭격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외신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스타루 자포리자주 주지사는 러시아군이 밤사이 자포리자 원전 강 건너편 도시들을 폭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군이 원전을 폭격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유럽 최대 원전인 자포리자 원전 주변에 폭격이 잇따르며 방사성 물질 유출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국가안보를 고려해서라도 각 나라들이 원자력 발전소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에 원전 폐쇄는 국가안보 관점에서 미친 행동이고 환경에도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자리 잡을 때까지 원전이 필요하다면서 그동안 원전 확대를 주장해왔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도 꿈쩍 않던 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1년도 지나지 않아서 4억 원이 떨어진 것도 있는데요. 최고가 대비 20% 넘게 떨어지는 아파트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배상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11일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9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해 10월보다 4억 원 떨어진 겁니다. 1가구 2주택 비과세 때문에요. 급하게 이제 원래 나오기는 1년 전부터 나왔어요. 그 금액이면 매수하겠다고 이제 전화는 오는데.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도 최고가 대비 28% 가까이 떨어지는 등 곳곳에서 20%대 하락이 속출했습니다. 서울 평균 아파트 값은 13주 연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0.12% 하락했는데 2019년 3월 이후 최대 하락폭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으로 월세 선호가 높아지면서 전세 수요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3만 4천여 건으로 임대차 3법이 시행된 2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금리와 자산 가격은 이제 역계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반비례해서 자산 가격은 어느 정도는 조정을 받거나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게. 시세보다 낮은 실거래가 매매는 당분간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리포트 보신 것처럼 거래 절벽에 서울 아파트들의 집값 하락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강서구의 한 아파트 가격 최대 4억 원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집값이 떨어지는 신호탄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4억 원 떨어진 게 굉장히 좀 이례적이기도 하고요. 예. 20% 정도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제 그 이유는 뭐 고점 대비 이제 고점 가격이 워낙 오버슈팅이 된 네. 부분도 있고요. 뭐 동이나 층이나 뭐 특수관계 뭐 그런 이유도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분명히 하락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서는 이제 과도한 상승에 대한 필요감이 누적이 되고 있고요.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빠릅니다. 우리 예상을 벗어나고 있고요. 예.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된 상황에서 더 이상 집값이 상승하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불안 심리가 더 확산이 되면서 이런 하락 거래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 똘똘한 한 채 또 주요 지역에서 대장 아파트로 불리는 곳들도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본격적인 하락장 들어섰다 이렇게 평가해야 됩니까? 이것도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예. 아니다라는 입장이 있고요. 일시적인 조정이다라는 입장이 있고 하락장에 들어갔다라는 입장이 있는데 일시적 조정이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수요가 많이 위축이 됐다. 규제로 인해서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 아니냐. 예. 그래서 지금은 일시적인 조정이고 시간이 지나면 반등이 한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하락장에 좀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를 보더라도요. 매매 수급 지수라든지 매매 가격 변동률 뭐 우리 미분양이라든지 분양시장 위축 모든 사례를 보더라도 결국에는 침체에 들어간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뭐 20% 정도 이렇게 일부 사례를 가지고 20% 정도 폭락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이 내놔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지금보다 기준금리가 올린 상태에서 집값이 더 앞으로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여기도 플러스 알파 효과가 있습니다. 270만 호 플러스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그 내용만 본다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속 내막을 보면 인허가 물량이고요. 네. 그 입주 물량으로 연결이 되려면 5년에서 10년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왜 영향을 주냐면 심리에 영향을 줍니다. 이 뉴스를 본 분들은 와 270만 호나 공급이 되면 와 물량이 너무 많고 지금 당장 살 필요 없겠는데 앞으로 기다려도 내 집 마련의 기회는 충분히 있겠구나라는 예. 생각이 들기 때문에 주택시장 그 투자 심리 위축에 더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저도 집 마련이 필요한 실수요자인데 네. 저 지금 이 하락장에서 좀 뛰어들어서 네. 집을 사도 될까요?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인데 네. 변수가 있습니다. 금리가 언제까지 오를 것이며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일시적인 조정으로 판단한다면 앵커님처럼 들어가셔도 되죠. 실수요자라면. 근데 이게 일시적 조정이 아니라 장기 침체로 들어간다면 지금 타이밍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상황이냐. 애들 교육이라든지 네. 학군이라든지 봉양 때문에 자금은 되는데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고 우리 작년처럼 굉장히 불안해서
패닉 바잉, 뭐 네. 우리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빨리 사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었다면 저는 조금 더 기다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집값이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집 소유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래서 집 안 내놓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이 좀 그런 상황이죠. 이제 거래 절벽이잖아요. 그렇죠. 거래 절벽이라면 이제 거래가 원활하게 되려면 아까 뉴스 나온 것처럼 네. 20% 정도 떨어지면 매수자들이 붙습니다. 사는데 실제로 대부분 현장에서는 가격이 그렇게 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은 좀 기다려보자. 기다리면 이게 일시적인 조정이고 반등할 네. 거야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 거래가 안 되면서 저는 가격이 좀 덜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소장님, 매매 시장 말고 네. 이 전월세 시장도 한번 좀 짚어봐 주시죠. 어떤 네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전월세, 네, 전월세 시장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원래 이제 이론적으로는 매매 시장이 위축이 되면 매매 수요가 전세로 유입이 되면서 전세 그렇죠. 시장은 강세가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은 반대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니까요. 전세 대출을 못 받게 되고 전세 대출을 못 받게 되니까 월세로 전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그렇죠. 전세 수요도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라든지 우리 상생 임대인 제도 때문에 이사 가지 않고 눌러앉는 분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또 전세 매물도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매와 전세가 동반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세값도 하락하면서 이미 고점에서 전세를 계약하신 분들이 나중에 이제 만기 때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우리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깡통 전세인데 깡통 전세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가격이 떨어지고요. 전세 가격이 떨어져서 돌려주고 싶은데 어쩔 네. 수 없이 못 돌려주는 그런 요인이 있는 반면에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전세 사기에 가까운 깡통 전세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전세 사기에 대해서 신축 빌라에 대해서는 더욱더 전세 계약보다는 월세 계약을 하든지 전세 보증 제도를 활용을 하든지 좀 더 안정성 체크에 좀 더 신경을 써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어려울 것 같, 전망하기 어려울 네. 것 같은데 이 집값 하락세 또 역전세 난 이거 좀 언제까지 좀 이어질 거라고 전문가로 좀 예상하십니까? 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오래 걸릴 물론 뭐 변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예. 본다면 적어도 금리 인상의 그런 불확실성은 제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네.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는데 이게 대세 상승으로 가기에는 우리 그동안 과도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너무 많이 누적이 되고 있고요. 네. 다시 저금리로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한 2, 3년 정도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종부세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종부세 완화하는 종부세법 개정안 국회 아직도 계류 중입니다. 그런데 네네. 이제 내일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예전에 그 기준대로 종부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종부세 폭탄이 이어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실수요자들은 굉장히 좀 속이 타들어갑니다. 1세대 1주택자들은 이제 11억 원 공제 금액을 14억 원으로 좀 늘려주고 고령자들 혜택을 주고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들도 혜택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9월 16일에서 9월 네. 30일까지 특례 대상에 대해서 이제 신고 기간이 있는데 그러면 6일 정도, 9월 6일 정도에 통지서를 발송해야 되고 지금 8월 정도에는 통과를 해야 되는데 통과를 못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여전히 반대 입장인데 기재위 26명 중에 민주당이 15명, 정의당이 1명이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는 좀 이게 통과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소장님, 만약 30일 이후에 이 법안이 처리된다고 해도 현장에서는 혼란이 좀 불가피해 보이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현장이 불가피할 것 같고 저는 30일 지나도 과연 지금 상황에서 지금까지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과연 될까 하는 좀 그렇죠. 걱정이 되고요. 되지 않다면 시장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한 40만 명 정도 대상이 되고요. 1세대 1주택자들 11억, 14억 그 사이에 끼어있는 분들이 한 9만 3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은 안 내느냐 내느냐의 갈림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초조한 마음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네. 지금 상황을 보면 좀 불확실성이 좀 불투명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공정시장 가격비를 아무리 조정하더라도 네. 뭐 이게 세금을 좀 많이 줄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소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입국 전 코로나 검사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입국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발 맞추겠다는 건데 이번 주 전문가들과 최종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현지에서 한 번, 입국 후 또 한 번, 총 두 번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확인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번 더 받아야 되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입국 전 해외에서 검사 받을 땐 비용이 많이 들고
검사 자체도 졸속이란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한 사람당 30만 원 달라고 그랬어요.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OECD 국가 중 입국 전 검사를 시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두 곳. 최근 일본이 3차 접종자에 대해 검사를 면제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우리나라만 남은 상황입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도 적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당국도 결국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전문가들과 최종 논의에 결정하겠다는 건데 사실상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밀폐된 공간 안에서 식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가까운 나라부터 순차 적용할 거란 관측도 제기됐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모든 국가에 일괄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만 입국 전 검사 폐지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읽어봅니다.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요즘 각 대학교마다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대면 졸업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캠퍼스가 웃음소리로 가득했는데요. 그 현장의 모습을 렌즈에 담았습니다.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학위 수여식을 마친 졸업생들이 함께 모여 학사모를 하늘 높이 던지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학사모를 씌워주며 특별한 날을 기념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특별한 날을 보내는 학생들 얼굴에는 행복함이 가득했습니다. 이 학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3년 만에 처음으로 대면 졸업식을 열었습니다. 그동안은 비대면 온라인으로 졸업식이 진행돼서 학생들이 무척 아쉬워했었는데요. 올해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처럼 대면 졸업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졸업식이 열린 캠퍼스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한 졸업생은 이제야 진짜 졸업식 같다며 직접 얼굴을 보고 축하받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네, 화창했던 어제와 달리 하늘 표정이 어둡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비구름대가 분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수도권과 충청, 호남에는 1mm 안팎의 비가 살짝 지나겠고요. 강원도와 경북 지역에는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겠습니다. 작은 우산 하나씩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오늘은 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 23도 선에 머물겠고요. 청주, 대전 24도, 대구 26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 강한 비가 집중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셔야겠고요. 비가 그치고 나면 30도 안팎의 더위가 반짝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